첫 고향 대구로 함께 가시죠. 표나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나는야 바다의 왕자. 네, 오늘은 겨울 바다의 왕이라고 불리는 방어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싱싱하고 맛있는 방어를 만날 수 있다는 경북 울진으로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날 밤 울진 죽변 항에서는 아, 정말 너무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새해부터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방어가 잡히게 해주세요. 방어야 어딨니? 어렵게 만난 겨울 방어. 야, 방어 드디어 만났어요. 겨울 바다의 보물 방어 만나러 가봅니다. 남쪽 바다에만 방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울진에서도 방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새벽 2시요? 네. 그거만 딱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대체 어디 가시는 겁니까 오늘은? 겨울하면 방어 아니겠습니까? 이야, 겨울하면 방어. 그러면은 방어가 울진에서 좀 많이 잡히나요? 원래는 뭐 제주도에서 많이 잡혔는데 소원이 바뀌면서 울진 쪽에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만선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한번. 한번 가보시죠. 갈까요? 네. 저 새해 소망은 방어 잡기입니다. 네, 방어 많이 잡기. 출발,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모두가 잠든 시간, 만선의 꿈을 가득 싣고 대방어를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겨울철 방어가 맛있는 이유가 있겠죠? 봄방어는 기름이 없어서 좀 퍽퍽하기도 하고 맛이 없는데 겨울은 이제 그 기름 방어 특유의 기름이 올라와가지고 지방층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맛있죠. 그래서 겨울 방어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겨울 방어는 영양분을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맛이 더욱 좋다는데요. 소문을 듣고 갈매기 때도 모여듭니다. 그거는 겨울 안에 물고기가 뭔가 많다는 그런 징후예요, 징후. 너무 좋습니다. 갈매기야 도와! 방어야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크레인의 힘을 빌려 그물을 힘껏 끌어올리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방어가 잡힐까요? 자, 오, 웬 오징어가 이렇게 많아요? 네, 요즘 귀하다는 오징어를 보니 반갑더라고요. 잡히네요. 소원이 올라가니까 잡히는 시기도 바뀌고 잡히는 어종도 바뀌고 근데 지금 오징어는 시기가 아닌데 늦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오징어부터 성대까지 다양한 오종을 잡았지만 방어는 만날 수 없었는데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 지금 오징어에 뭐 성대에 고등어도 보이고 많은 수산물을 만났는데 네. 지금 중요한 방어를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게, 방어를 못 잡았네요. 어떻게 해요? 오늘 방어 얼굴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방어를 좀 잡아놓은 게 있어요. 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네, 바로 선장님의 보물창고, 바로 가두리 양식장인데요. 볼 수 있는 곳 여기인가요? 네. 아, 이런 곳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저기 밑에 방어예요? 예. 방어들이 팔딱팔딱 싱싱이 없이 뛰고 있습니다. 봄을 잡아서 겨울까지 키우는 거예요. 봄에 미리 잡아둔 방어를 겨울까지 키우는 축양 방식의 양식장입니다. 청정한 동해안 바다에서 키우기 때문에 방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인데요. 오, 방어 힘 좋은 거 보세요. 그쵸. 이 출하를 앞둔 방어를 직접 잡아봤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우와, 야, 실하네요. 꺾어야 돼요? 엄청 무겁네요. 꺾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팍 튀어요? 오, 네. 야, 드디어 울진 바다에 방어를 만났습니다. 야, 반갑다, 방어야. 우. 야, 엄청 크네요. 이거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대중소 중에 이거 대방어죠. 여기 대방어예요? 예. 대략 한 9kg 되고요. 9kg요? 예, 한 90cm 정도. 네. 90에서 1m 정도. 8kg가 넘어가면 대방어예요. 무조건 대방어. 예.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무게도. 얼마나 무거운지 팔이 뻐근하더라고요. 네, 2024년 희망을 기원하듯 밝은 해가 떠오릅니다. 울진에서 갑진년 청룡의 해를 보며 여러분도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싱싱하고 맛있는 방어 함께 맛을 봐야겠죠. 특별한 요리법이 없어도 방어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방어회. 보세요, 윤기가 쫘르르 흐르죠. 그리고 방어 초밥에 방어 물회까지 있습니다. 아, 물회로도 즐기는군요. 네. 푸짐한 방어 한상 대령이요. 방어꽃을 찾으러 왔단다. 아니, 방어로 꽃을 만드셨어요. 네. 예. 야, 너무 빛깔이 영롱하고. 네네. 아름답네요. 네네. 부위별로 싹 했기 때문에. 네. 예.
요 지금 제일 네. 좋은 부위가 요거 지금 지금 배꼽살이고 배꼽살 어. 오. 뱃살이라 하죠. 네. 어, 뱃살이고 요거 가마살. 오. 그러니까 방어 얼굴 요 밑에 턱 우리가 턱이라 하죠. 예. 아, 여기 가마살이고 오. 요거는 이제 사이살이라고 요거는 이제 육회랑 비슷한 맛이 나요. 아. 뱃살부터 일단 한 절. 아, 뱃살. 자, 요거 예. 김을 하나 올리시고 김에다가. 자 뱃살 하나 올리시고 어머 찍어서 살짝 아 김이랑 생선이 크기가 같아요? 어, 엄청 크죠? 네, 방어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맛있죠? 네. 방어살이 엄청 쫄깃쫄깃 쫀득쫀득하고요. 맞아요. 네. 고소함이 싹 입안에 퍼지네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겨울철에 이래 기름기 있는 걸 먹어야 된다. 정말 멈출 수 없을 만큼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영양 보충 제대로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방어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방어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여러 종류 회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럼요. 그럼. 방어는 칼질에 따라 또 방어 맛이 달라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조건 방어가 최고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영양소가 풍부한 겨울철 건강식입니다. 선생님한테 해봐야 되겠네.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선장님 어머니 예, 예. 방어로 시상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이행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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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방방방방 뛰고 싶어지는 맛. 어떻게 너무 맛있어요. 아유. 선생님이 꼴랑꼴랑 웃으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리 무뚝뚝한 선장님 웃겼습니다. 다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생선 방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더 많은 방어를 잡아가지고 수량을 해가지고 넓게 나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어를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부 다 건강한 가족과 동네 분들 전부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예, 그게 소망입니다. 울진 방어와 울진 바다의 보물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6시내 고향 회차가 7,956회째인데요. 시작하면서 자막이 7,955회로 나간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영양이 풍부한 이 방어, 또 동해 겨울 별미 아니겠어요? 제철이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울진에서는 1월 말까지 이 싱싱하고 맛있는 겨울 방어를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울진 방문하셔서 겨울 풍광도 즐기시고 방어 맛도 보시면 딱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대구에서 준비한 소식 보셨고요.